치과 광고 볼때 그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56이었어. 근데 어떤 제품을 계속 먹었단 말이야. 그 제품을 먹고 한 게 요가밖에 없었는데 키가 한 달인가 두 달 뒤에 160까지 커 있는 거야. 어른인데, 성인인데. 어떻게 생각해? 그런 거야? 진짜로? 3개월 먹인 후기 클 사람만 크나 보다. 사기치든 양팡에게로. 몰라, 근데 그랬다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이건 아니라고 그러면? 팡이 할머니 되면 가짜 옥장판 사면. 아 근데 진짜 약간 좀 나 알잖아. 나 20살 되자마자 바로 사기당한 거 알잖아요. 진짜 길 걸어가고 있는데 나한테 애기 귀신이 씌었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그때 외할머니 딱 돌아가셨을 때였는데 야 솔직히 사람 심정이 그렇잖아. 외할머니도 돌아가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나한테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외할머니가 진짜 딱 너무 좀 때가 너무 무서운 거야. 갑자기 나한테 하는 소리가 최근에 집에 뭐 안 좋은 일 없었어요? 라고 하는 거야.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나한테 애기 귀신이 씌어가지고 할머니를 붙잡고 좋은 곳을 못 가고 있다고 이거 제사 지내야 된다고 내한테 그랬다니까. 난 진짜 길거리에서 펑펑 울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지나가길래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기억난다. 서면에 롯데백화점 바로 앞쪽에 스타벅스 있거든요? 엔젤이너스인가? 그래가지고 거기 데려가가지고 앉혀가지고 계속 휴지 주면서 나 눈물 닦고 있고 나 손바닥에 보면서 손금도 봐주고 막 그랬었는데 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아 너무 웃기긴 하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금요일 밤이었거든? 그런데 내 친구랑 놀다가 집 가는 길에 그렇게 당했단 말이야. 버스 타러 가는데 개빡치게. 근데 이때가 중요한 거는 그때 제사까지 지내러 갔었거든 거기. 근데 장 보는 거를 내가 나이가 20살이니까 20만원을 써야 된다는 거야. 20만원어치를 사야지만 거기서 하늘이 노함게 풀어진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난 그걸 진짜 믿고 20만원어치를 장을 봤죠. 근데 그런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엄마 카드밖에 없었거든. 엄카로. 엄카로 15만원인가 18만원을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엄마가 전화 왔었는데 엄마 전화 받지 말라고 다 제꾸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제꿨지. 그러고 난 다음에 직접 사장까지 가가지고 한복까지 입혀주는 거야. 한복을 입고 머리까지 따와주네. 머리를 닦고 그 내가 장봐온 그걸로 제사상을 지냈었어. 제사상을 지내고 막 절을 이따가 막 하늘에 3번 절하고 땅에 3번 절하고 좌로 2번 옮겨가지고 하늘에 3번 땅으로 3번 절하고 그 다음에 뒤로 돌아가지고 하늘에 3번 이렇게 3번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한 1시간 동안 기도를 드렸거든요. 제사를 지내면서 나 그때 바보였어. 진짜 바보였어. 그냥 모든 사람들 다 믿었었지. 지금은 많이 되었어. 진짜 솔직하게. 솔직히 말해서 나 방송 오래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제는 뭐가 옳고 그른 건지는 파악은 해도 거절을 못해 내가 아직까지 진짜 막 저번에도 막 다른 BJ들이 합방하실래요? 하면은 내가 오토콜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거절을 못하겠어서 진짜로 너무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 내가 근데 그 사람 내가 솔직히 아프리카에서도 나이가 어린 편이니까 나가 어린 편이니까 내가 다 받아줘야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여튼간에 그래서 집에 왔거든요. 그렇게 제사 지내고 12시인가 1시인가 돼가지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안 자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때 오질나게 혼났거든요. 어디 갔다 왔냐고.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그 사람이 좀 좋았던 게 그 사기친 사람들이 너무 늦었다고 내 집까지 데려다 줬다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는 그런 것 같아. 그때 버스도 다 끊기고 활증 붙는 시간이니까 만약에 나를 집까지 안 데려다 줬다면은 내가 만약에 납치당했거나 그랬으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뒤집었을 거 아니야. 부모님한테 맡겨야겠다. 키윽키윽키윽 안 되겠다. 저 엄마 아빠한테 다 줘요. 엄마한테 다 주는데요. 저 버는 돈. 여튼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엄마한테 개 혼나고 혼자 울고 있었거든. 근데 샤워를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아니 씨발 내가 뭐하고 온 거지? 이러면서 봤는데 진짜 있잖아 그 지방 문 같은 거 있다 야 문지방 같은 거
이거 쓴다니까, 뭐, 제사상 위에 이렇게 뭐 쓰잖아, 뭐, 한자로. 그거를, 너 샤워 한지를. 안 하잖아, 불안해. 들어봐. 그때는 했어. 그때는 학교 다녔으니까, 이건.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붓으로 쓴거 있잖아. 그거를 여기 손바닥 위에다가 말아가지고 태웠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여기에 노랗게 생긴 거예요. 그 태운 자국이. 너무 뜨거웠는데, 뜨거워도 참아야 된다고. 그래야지 애기 귀신이 달아난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뜨거워요.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돼가지고 그거 끝나고 났을 때 나한테 정확하게 이랬었어. 이거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다음번에 또 오고, 다음번에 또 오고 해가지고 한 5번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했는데, 여튼 간에,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한테 혼나고, 샤워하고 씻고 있는데, 이게 안 지워지는 거예요. 노랗게 타가지고, 살이. 해가지고, 이걸 보면서 너무 현타가 오는 거야, 그때 갑자기. 이거 엄마한테 말해야 되나? 아닌데 엄마한테 말하면은 나한테 아기 귀신이 계속 달라붙어서 안 사라진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조상님들이 대대로 우리 가족을 괴롭히는데 그때 당시 우리 집이 너무 힘들었거든. 알잖아 우리 집 사정을. 그래가지고 계속 혼자서 계속 생각하다가 듣고 있나? 너무 혼자서 생각하다가 계속 울다가 내가 15만 원이나 썼어. 내가 울다가 이거 보다가 이러면서 계속 씻고 있다가 결국엔 나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사실은 내가 어디 갔다 왔냐면 이러는데 엄마가 가시나 끄지라 들고 자라 이런 걸 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그게 아니고 진짜 들어봐봐 내가 사실 어디 갔다 왔냐면 이러면서 그걸 다 말했거든요. 가지고 엄마가 내가 아기 귀신이 씌었대 그말 듣자마자 엄마가 바로 가시나 미쳤나 진짜로 그때 새벽에 난 진짜로 난 너무 무서워가지고 가시나 미쳤나 저 엄마가 있잖아 얼굴이 새빨개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 썼어 15만 원인가 18만 원. 미쳐라, 가시나!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엄청 혼나고, 더 혼나고, 나중에 돼가지고, 그 새끼들 번호 내놔라!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 번호를 엄마한테 줘가지고, 엄마가 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미쳐라! 이러면서 엄마가 진짜로, 개 샤우팅 지르면서 그 새벽에,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진짜 애가 아무리 띨빵하게 생겨도 그렇지 정확하게 말해줘 애가 아무리 띨빵하고 멍청하게 생겨도 그렇지 아직 갓 20살 된 애라면서 지금 이제 대학생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그 순진한 애를 꼬셔가지고 지금 돈을 뜯냐고 당신 대표 엄마가 진짜 완전 얼굴 새빨개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끊었어 그랬는데 나중에 돼가지고 내가 엄마가 그 전화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 편에 서가지고 말해주니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를 부여잡으면서 울었거든 엄마한테 뺨 맞고 그다음에 사실 뺨은 안 맞았어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괜찮은 크자 이런 경험인 거 식으로 같다. 맞았어 큐큐큐큐. 그다음에 진짜로 진짜 개 맞고 나중에 돼가지고 일단 자라는 거야. 아 맞다. 근데 그 전에 엄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빠한테 전화를 했었어. 아빠한테 우리 따로 살 때였거든. 아빠랑 엄마가 뭐 이혼한 게 그런 게 아니고 집안 문제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빠가 새벽에 받자마자 왜 이러더니 그걸 다 듣고 난 다음에 아빠 극대노 뭐야 이 새끼들아 야 은지 바꿔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 아빠 나 너무 무서워 계속 이랬거든 그랬는데 아빠 나 너무 무서워 이렇게 했는데 아빠가 그때 정확하게 이렇게 했어 그니 그때 간그 오늘 갔다 온거 기억하나 그길 기억하나 이러는 거야 가지고 기억한다 나몇번 버스 타고 어디에서 내려가지고 나 거기 시장통을 가로질러서 들어갔고 어디 건물 나다 기억한다 나 똑똑하다 이렇게 했거든 아빠가 그 새끼들한테 전화를 할말 새끼들이 사람을 물러먹을 새끼들이 이러면서 아빠가 하는 소리가 이거 아빠 친구가 저쪽 경찰에 다 있을 말 새끼들 우리 아빠 법학과 나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친구분들이 다 계셔가지고 이제 아빠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괜찮구나라고 마음을 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잠을 못 자겠잖아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내가 20살 되자마자 사기를 당했구나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나 어떻게 할게 나 그때 당시에 철박이었던 시청자를 내 매니저로 앉혀놨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매니저한테 카톡을 했어. 죄송한데 저좀 도와주세요. 손 떨려 하면서 무슨 일?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죄송한데 제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렇게 하길래 미쳤네? 너 진짜 제정신 아니네? 라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나못 말하겠으니까 제발 말해달라고 이렇게 했었어. 매니저가 완전 빡쳐가지고 그 새끼 카톡으로 초대해라 라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새벽에 그
새벽에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매니저가 개쌍욕을 하면서 미친 새끼 일승이자끼 하면서 엄청 논리정연하게 싹 쓰는 거야. 나는 그거 보면서 저희 오빠예요. 저희 오빠거든요. 저희 오빠 지금 저희 오빠예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님 좆됐음 크크크크크 이러면서 우리 아빠 지금 법학과 나오셔가지고 우리 아빠 친구들 다 경찰계에 있는데 님 좆됐음 나 거기 길 다 기억함 크크크크 아 맞다 나 방송하는 거 아시죠? 나 방송해가지고 방송 키고 거기 쫓아갈 거임 거기 찾아갈 거임 크크크크크크 이랬거든. 근데 안 읽는 거야. 진짜 약간 이렇게 일시파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일 몇 시까지 양은지 계좌 줘봐 이렇게 하는 거야. 가지고 내 계좌를 줬거든 거기에서. 근데 내일 몇 시까지 양은지 계좌로 그때 쓴 돈 정확하게 안 넣어놓으면은 진짜 이거 다 까발릴 거라고 이렇게 했었어.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 7시 20분에 정확하게 카톡이 돈 입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돈이 입금됐는지 봤는데 내 계좌로 돈이 입금이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돈 받아냈잖아요. 아 진짜 어찌나 그랬는지. 그러고 끝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사기당할 뻔 적이 있었어요. 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서면에 나갔는데 설문조사를 맨날 받거든요 저는요. 내가 진짜 호구 인상인가봐. 그래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달라고 하길래 그때는 너무 착했지 또. 2016년 2017년대까지만 해도 지금은 조금 영악해졌는데 너무 착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는데 심리상담 설문조사였어요. 심리상담 설문조사인데 막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렇게 줘놓고 뭐 이거를 보고 상상이 드는 거를 그려봐라고 그러는 거야. 해가지고 나중에 돼가지고 결과 나오면 연락 줄 테니까 이랬는데 개빡대가리 내 번호까지 다 쓰고 우리 집 주소까지 다 적어놨어 거기다. 그랬는데 나중에 돼가지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았는데 아 은지 학생 저번에 상담했던 아줌마 뭐 저번에 혹시 상담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네 기억나는데요. 아 부산 진구 전체에서 이때까지 상담 받은 사람들 중에서 약간 약간 그런 진짜 나쁘게 풀면 또라이 또라이 같은 그런 게 그림 그린 사람들 중에서 제일 또라이로 나온 사람으로 다섯 명이 걸렸는데 거기에 내가 있다는 거야. 내가 그림을 동그라미 세모 네모 하면 돼. 거기서 내가 있잖아. 약간 너무 특이하게 그림을 그렸다고 해가지고 상담을 해보고 싶대. 내 지능을 너무 특이하게 그림을 그려줘가지고 진구 전체에서 조사한 것 중에서 그래가지고 나한테 상담을 해주고 싶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또 그런 거 좋아하잖아. 솔직히 아시죠? 약간 점괘 보고 타로 보고 이런 거 좀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 진짜요? 저 너무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카페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페에서 몇 시까지 만나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 알겠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날 집 밖에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서면을 가고 있었는데 솔직히 가다가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야. 또 이 여자의 집값 뭔 줄 알지? 진짜 여자의 집값 뭔 줄 알지? 그래가지고 그때 건너편에서 그 카페 안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나? 카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막 보는데 아 진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빨리 급하게 문자로 죄송한데 저 못 나갈 것 같아요. 저 무서워서 못 나갈 것 같아요. 여자의 촉감이라고 안 하네. 이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차단했잖아요. 근데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아? 언니 없나? 내가 진짜 바본 거야? 네. 그래 언니야 때문에 KT에 붙잡혀가지고 언니한 폰파리를 못 뿌리치잖아. 아 진짜 이제 뿌리칠 수 있다. 나도 한번 당해보면 이제 안 뿌리칠 수 있다. 아니 우리 세 명이 서면에서 만나고 그랬는데 엄마랑 나랑 언니아가 암만 기다려도 안 오는 거야. 진짜 이때가 우리 대표구장에 40분인가 엄마랑 내가 기다렸거든. 안 오는 거야 너무 사람이. 그래가지고 엄마랑 내 개빡쳐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언니한테 전화했는데 아니 잠시만 기다려봐라 웃으면서 이때가 그러는 거야. 근데 옆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리대. 개빡치네. 우리 만나기로 해놓고 남자친구 만나고 있네. 이 생각하면서 엄마한테 빨리 가야 된다. 이건 진짜 아니지 라고 하면서 언니가 있는 곳 어디냐고 물어봐가지고 했는데 KT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죠.
진짜 거기 앉아가지고 폰팔이랑 웃으면서 휴대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때 난 쌩얼이었거든, 개쌩얼. 그래가지고 모자 이렇게 쓰고 이게 딱 옆에 앉았지, 나도. 앉았는데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막 어떤 폰빨이한테 잡혀가지고 두 번이나 잡혔어, 같은 사람한테. 아니, 그 남자 잘생겼었냐? 아니, 잘생긴 게 아니고 약간 좀 약간 삐끼처럼 생겼어요, 조금. 그냥 잘 안 잘생겼고, 근데 아 뭐지, 똑같은 사람한테 내가 세 번이나 잡힌 거야. 그것도 지점을 옮겨 다니는데, 뭐 그 사람이 지점을 옮겨가지고 또 세 번인가 네 번인가 똑같은 사람한테 잡혔어. 그래가지고 그 잡힌 이후로 핸드폰 개통 결국엔 해줬는데, 하고 난 이후로도 두 번 더 잡혔었다. 얼굴 약간 안면 인식이 안 되나 보다, 그 사람은.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나 그때 쌩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 이제 바꾸지 말라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아 왜 바꾸는데? 어? 액정만 갈면 되지 막 이러면서, 아이폰 그때 액정 다 깨졌었거든요, 언니한테. 그래가지고 아 진짜 아우 계속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나 옆에서. 엄마는 그래서 얼마라고요? 그래서 얼만데요? 바꿔야겠나? 그래서 얼만데요? 바꿔야겠나? 그래서 얼만데요? 바꿔야겠나? 계속 이 말만 하고 있고, 나 너무 짜증나가지고 아우 계속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점장님이 갑자기 내 앞에 딱 앉는 거야. 그래가지고 난 쌩얼이었으니까 왜 이러세요? 이렇게 했거든.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요? 많이 봤겠죠, 당연히.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했거든. 그랬는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름이 뭐예요? 양은지요. 이렇게 했는데, 양은지. 혹시 앙팡인가 양팡인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야. 가지고, 양팡 맞아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오! 이러면서 갑자기, 근데 왜 그러면은 돈 많이 벌잖아요. 휴대폰 바꿔요. 다짜고짜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송한데 이 휴대폰으로도 충분한데요? 라고 했거든. 근데 이거 지금 얼마 내냐고 하길래 갑자기 막다 조회해보더니 이 번호 이 그때 뭐였지? 핑크 블로썸 쓰고 있었어. S7 핑크 블로썸. 그거 쓸 바에야 노트8로 쓰겠다, 나 같으면은. 같은 금액인데.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나도 호갱처럼 당해가지고 너무 감언이설로 꼬시면서 더 싸게 해주시겠대 해가지고, 물론 싸게 해주셨어. 엄청 싸게 해주셨지만. 그래가지고 KT로 다 같이 옮겼잖아요, 그때. 진짜 언니야는 폰팔이 좀 조심해라, 제발. 나는 이런 거 있다, 얘가. 여기 나 휴대폰 액정이 다 깨졌거든. 여기 보면 다 금갔어. 이거를 보면서 내가 진짜 서면 지나갈 때는 휴대폰을 안 꺼낸다. 웬줄 아나? 내 말했지? 여기 지점에서 다른 지점이 나올 때까지 계속 따라왔다고, 나를. 끝까지 쫓아온다, 진짜로. 야, 진짜로. 무슨 먹잇감처럼 여기 지점인데, 여기 지점까지 진짜 쫓아와가지고 다른 지점까지 쫓아오는 거야, 내가 가는데. 그래가지고 아 학생, 아유 친구, 휴대폰 액정 갈고 가요, 액정 갈고 가요, 이런 거야 계속. 그래가지고 아 됐다 필요 없다고 됐다 필요 없다고 계속 하는데도 계속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결국엔 무시하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약간 좀 착해 보이는 사람들한테 많이 가는 것 같아. 나가 좀 너무 착해 보였나?